아우 좋아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그죠? 아유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또 누가 오실런지. 그러니까 전 항상 기대 반, 걱정 반. 예. 과연 또 어떤 오지랖을 부리고 사실지. 예. 맞아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분들 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어우 주먹이 상당히 세세요. 앉으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도 공동주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수선화 2차 아파트 회장을 맡고 있는 강금준입니다. 일단 무슨 아파트 자치위원장, 일단 엄청난 오지랖이 느껴집니다. 오지랖의 기운이, 예, 매일매일 바쁘게 사실 것 같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오지랖을 피우실 것 같고, 그죠? 그 지금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가면서 아파트가 이제 그 형성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골의 정서는 사라지고 각박한 이제 앞집, 옆집에 누구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제주도에서는 가능하면 시골의 정서처럼 아파트의 문화로 끌어들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의 촌 지역에 사시다가 아파트 생기면서 시내로 이사 오시게 된 건가요? 네, 원래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고 전라남도 광양이 이제 고향인데 이제 35년 전에 이제 우연히 꿈속에서 어느 분이 그 제주도로 가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좀 황당하게 느끼죠.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선생님 죄송한데 살짝 이게 뿌린 게 아닌가, MSG를 첨가한 거 아닌가, 아니면 지어낸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예, 제주도로 오게 된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그 방황했던 그 젊은 시절 그런 것들이 그 시로서 표현 못한 것들이 이제 수필집으로 이렇게 아 수필집으로 네, 나올 거예요. 아, 시도 쓰시고 그러면 수필도 쓰셨던 거예요? 네. 그럼 작가분이셨어요, 선생님? 네, 신춘문 소설은 이제 신춘문예로 이제 소설에 당선된 적이 있죠. 네, 시 소설 같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그 사전 정보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투쟁을 하셨다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공고를 했는데 분양 공고 안에 이제 그 노인정, 관리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입주를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노인정도 없고 관리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분양 공고 한 장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시장한테 처음에 건의를 했어요. 제주시장. 아니 그 아파트 자체가 수선화 아파트 자체가 네. 약간 시에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네. 시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이렇게 모범적으로 만들지를 못하냐. 그리고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노인정이나 복리시설,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안 되니까 뭐 감사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계 각청으로 문서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어땠어요? 전혀 뭐 부정적으로. 왜 부정적이에요? 본인들이 만들어주기로 해놓고. 아니 도면이 있잖아. 도면이 있잖아, 도면이. 이거는 이럴 수도 있다. 네? 착오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준다는 게 착오였다? 네, 그게 그래서 뭐 서류상 이거 그렇지만 사실 없을 수도 있다.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 주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 휘말리는 거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이제 몇 분이 동조를 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한 6년, 5-6년 걸렸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막판에는 한 95-96%, 한 4-5세대 외에는 거의 다 시청 쪽 편을 들게 돼서
그냥 아파트 값 내려가니까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아니 뭐 이렇게 관리실이 생기고 노인정이 생기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어떻게 떨어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온 아파트 담벼락을 현수막으로 덮고 그다음에 방송이 계속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강금종 회장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제 결론이 한 6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에 그 노인정을 지을 땅이 없으면 그러면 아파트를 하나 통째로 우리한테 95세대 공동 지분으로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주겠다. 그건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관리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놀이터 부분에 조그만 공터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 따로 지어주라. 그거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그 앞으로 장차 세대가 많아지면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그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많아지면은 소음이 좀 세니까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세워달라. 그래서 유일하게 그 우리 아파트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조금만 세대지만. 여기 제가 부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기 1시부터 이제 4시까지는 이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봐줘야 되니까 제가 무슨 일이라도 이제 제쳐놓고 그 시간을 이제 채워서 제가 관리를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 입주자분 할머니들과 세입자들과 또 새로 사서 들어오시는 젊은 분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관리실 자체를 전부 공개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비라든가 뭐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컴퓨터로 맞추고 다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부녀 회원도 그렇고 노인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서로 다 봉사거든요.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 품격이 엄청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97%, 98%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도 뭐 칠해주고 이뻐지고 방음벽도 세워지고 관리실도 생기고 뭐 공동 지분도 생기고 아니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이제는 이제 좀 잠잠하죠. 아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 이제 마음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서로 미안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지금은 또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옛날 살던 사람들이 한 3분의 2나 또 이사를 가고 현재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과거에 그런 이제 투쟁이 있었다는 건 이제 모르죠. 그 아까 약간 서류 가방 같은 거 들고 들어오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면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투쟁 같은 경우는 좀 혼자 하기보다도 변호사랑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 막 의뢰를 많이 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도저히 관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다. 포기해라. 야. 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네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면 되는데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또 하세요, 그죠? 뭔가 그 아파트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지금 보면 주변에 이제 보면 우리 아파트보다 평수가 큰데 하고 저희들은 맞먹습니다. 아, 뭐가 맞먹는다는 거예요? 네, 가격이 맞먹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우리 아파트를 좀 두려워합니다. 좀 겁을 내요. 아, 저 아파트는 단합이 잘 되고 지금 우리가 28년 됐는데 단합대회를 1회부터 28회까지 연간 쭉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단합대회를요? 예예. 주민 단합대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요? 예예.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 갈등이 단 한 번도 없이 28년을 쭉 지내오셨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시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또 이제 모두 그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반도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51%의 찬성이 49%의 그 반대를 같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9%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49와 51이 함께 가는 그 공동체 문화라고 봅니다. 어디든 반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이제 애착이 많이 있으시면서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시면은 이 운영 시스템 자체도 좀 다른 아파트랑 다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아마 다른 아파트에서는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은 투명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하는 입장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 아파트는 관리, 그러니까 그 회계 관리뿐만 아니라 뭐 보안이라든지 뭐 미화라든지 이런 관리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관리인을 저희들은 쓰는 게 아니고 주민 자체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청소는 이제 노인회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업무는 부녀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총괄은 이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노인들이 이제 합쳐서 몇 사람이 청소를 깨끗하게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아무래도 노인들이 하니까 좀 깨끗하고 주위도 가면서 오면서 봐서 지저분하면 이제 봐서 죽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이제 부인네들도 좀 협조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좀 단합이 좀 되는 편이지 다른 데 이제 아파트들하고는. 예,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좀 협조하는 게 있어. 자주 이제 모여서 소통도 하고 이제 회장님이 잘하니까 아무래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같이 사시던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부녀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근데 부녀회에 들어오래. 그리고 들어가서 청소도 하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다 설득해서 참여시키는 게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사실은 100% 참여가 안 되잖아요.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청소를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셋째 주 일요일 정해놨거든요. 셋째 일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참석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5천 원이라는 불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천 원을 받아서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량제 봉투를 한 20장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그 돈에서 이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대가가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계속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저희는 이제 무료 봉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주민자치회장이라는 그 직함을 달고 있으면요, 아파트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초창기부터 그 너무나 이게 아파트에 대해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정말 제주도에서 좀 모범적인 아파트가 되기를 좀 바라거든. 그다음에 이 작은 아파트 하나가 모범적인 아파트로 운영이 되면 제주도로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모범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큰 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파트 주민자치회장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공동주택 연합회를 또 만드셔가지고 왜 자꾸 이를 키우세요? 근데 사실 이게 수선화라는 작은 아파트에서 95세대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이거 된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아파트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10세대 다 가고 다세대 뭐 20세대 이런 데는 운영이 안 돼요. 그치. 그런 것을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이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청 홈페이지에다 걸어주면 그 작은 소규모 아파트나 그 공동주택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난번에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아마 중일 겁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우리 방금중 회장님에게 드리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커피 이름이 저희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리 성은 아고요. 이름은 파트라떼입니다. 아, 파트라떼. 아유, 좋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행복 아파트 맛이 납니다. 아, 근데 제가 또 드릴 질문은 조금 뭐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아, 그 성함이 네, 강자 금중 선생님이시잖아요. 많은 놀림을 당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떤 네. 사람들은 이제 강금중이다. 네, 그죠. 이제 그죠.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감금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항시 오래도록 기억해 주는 이름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 사람들은 요새 자본주의에서 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같이 중요한 사람. 이야. 그죠. 역시 등단하신 시인분이시죠. 역시 시인답게. 우리 강금중 선생님은 아 진짜로 그 아파트에서 또 제주도에서 감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시작해서 제주도를 더욱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제주도와 제주도민과 같이 해야 됩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살짝 소문을 들었는데 약간 이장님 따님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장님의 따님이다. 아니 이게 시골에서는 사실 이장님 따님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오늘 정말 막강하신 분 나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얼굴이 많이 상기돼 있으세요. 네, 만날 생각에 기대가 돼서. 그래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레리에서 살고 있는 농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좀 힙하고 재밌게 살아보고자 하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요? 나이는 이제 곧 서른을 앞두고 있는 29살, 네, 29살입니다. 나이 왜 물어보세요? 아, 왜냐면은 힙하게 살고 싶은 젊은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이가 궁금했어요. 내년이면 힙하게 살기 조금 힘들어질 것 같네요. 네. 올해 안에 뭔가 많이 이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님이 이장님이시라고? 아, 이장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이장님이. 그래도 후방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아우, 아주 득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덕을 보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당연히 모르시니까 그러면 또 단골 멘트로 너 누구네 또리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김동희 씨 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 이장네 딸 이렇게 하세요. 이야, 그래서 뭐 아빠 찬스도 많이 네, 쓰셨겠네. 네, 소개할 때 항상 김동희 씨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아무래도 그냥 마음적으로 조금 친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뭘 해도 더 이쁘게 봐주시고 좀 적대감도 사라지시고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쓰는데 너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 하면서 약간 더 하레리를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겠다 또 신뢰감을 또 더 주시고 전부 도시로 빠져가는 농촌, 죽어가는 농촌 살려보겠다 하는 이미지로 저는 연구소를 차리고 활동을 할 각오입니다. 이런 취지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같은 리민으로서 아 정말 어떤 의미에서 선배로서 마을 선배로서 야 이렇게 훌륭한 정말 청년이 있는가. Here we are again, staring at the end of why. 즐길 만한 것도 또 제대로 먹을 만한 것도 부족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대견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하는데 아주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쪽에. 이런 젊은층들이 지역에서 아니면 자기 살던 고향에 들어와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그런 좋다고 생각이 들고 대견스럽다. 딱 뵈니까 마음속에는 꿈도 많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약간 해가 될까 봐 그걸 낮춰서 저자세로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지금 농촌에서 하는 일은 이제 농촌에서 이제 청년들이 좀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좀 찾아보고자 왜 청년들은 다 도시로 나갈까? 우리도 농촌에서 사실 힙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왜 도시로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청년들이 좀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농촌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작당하고 실험하고 같이 연구하고 탐색하는 그런 작당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얘기만 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사실 뭐 시골이라는 곳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오는 곳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5년 차인데 정말 청년들이 할 것도 많고 청년들이 즐길 것도 많고 또 정말 재밌어요. 예, 그것들은 이제 또 연구를 하신다. 네네. 사실 막 거창하게 연구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그냥 적정 가능한 문화, 적정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좀 재밌게 놀아보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마을 자원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고민하고 그 고민거리가 좀 재미있게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N가지 핵심 역량이나 N가지 컨텐츠로서 약간 같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거를 약간 연구하는 거창하게 연구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조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을 연구하고 또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만 사셨잖아요. 4개월 전에는 예. 계속 2년 동안 서울에서 사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독일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있었고 이히리베 디히 아는 게 이거야. 깜짝이야. 아, 네. 그렇고 이제 또 영국에서도 한번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때의 그 감수성이라던가 그때 청년들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그런 걸로써 또 사회의 가치적인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가 성장하고 역량을 또 심화하는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것을 또 제주도에서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부모님의 반응이 전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외국 뭐 이시리베디시 독일 보내놓고 영국 보내놨더니 왜 다시 돌아와? 무슨 요요야? 어? 나가서 더 큰 꿈을 펼치고 대기업 들어가고 어?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딸이 있지만은 내가 돈 들여서 외국에서 공부시켰는데 다시 돌아오면 화날 것 같아. 네 그러세요 진짜. 내 말 맞죠? 아니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아, 감독님 안 그렇겠어요? 돈 들여서 딸 공부시켜야 하는데 막 22배 디디 영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불을 왜 꺼? 내가 에너지가 너무 센나?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한숨을 쉬시죠. 아이고. 항상 이렇게. 그 아빠의 꿈은 뭐였어요? 아버지요? 예. 딸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면? 뭐 모든 아버지가 아까 원하신 안정적인 직업이라던가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하다못해 이제 공무원을 하는 것이 딸한테 농사일은 안 물려주시는 것 같고 왜냐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 그래가지고 한숨을 많이 쉬세요. 내려왔을 때도 약간 좀 아휴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이리저리 왜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니 좀 정착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약간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조금 항상 약간 부정적이지만은 조언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조금 항상 걱정하세요.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지금이라도 좀 다른 곳으로 교육기관이라던가 네,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으시죠? 네 절대 없죠.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시골에서 농촌에서 즐겁게 살아보고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커요.
돈이 돼야 돼요, 돈이. 저희도 그 사실 경제적인 것이 충족이 돼야 이 초원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초나면 사실 농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뿐만이 아니라 약간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게 농촌에서 농사의 지속가능한 삶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을 불어넣고 싶어서 더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중에 여기서 작당이 발전이 되면은 마을 자원과 아니면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마을의 시너지를 함께 가서 경제적 자원까지 창출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저도 정말 경제적인 게 사실 들어가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 경제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농촌 안에서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 중에 저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뭐 친구들이나 연구소, 공동체, 그 이름이 뭐예요? 브로콜리 연구소라고, 이제 비로컬리라는 말을 좀 재미있게 브로콜리 채소처럼 해서 브로콜리 연구소라고 했고, 어쨌든 실험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또 이게 결과까지 한번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브로콜리 연구소. 어떤 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농촌에서 그러니까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실 진짜 저희도 재미,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은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할 것도 이제 그냥 제외시키고 이거는 실패한 작당 해서 약간 제외해서 빠르게 다른 걸로 재밌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 없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미 없어요. 재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너무 몇 명 모였어요? 지금 사실 모인 기획 멤버로는 3명이지만 같이 농촌에서 3명도 완전 귀해요. 청년 3명 얼마나 귀한데요. 청년 3명이 모여서 지금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지금 3명이에요? 연구원은 3명이지만 오다 가다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죠. 제일 대박난 프로그램은 뭐였어요? 제일 대박난 프로그램은 팝업식당이랑 기타 모임. 오랜 시절 기타를 쳤는데 제가 제주도가 좋아서 내려와서 살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런 교류에 굉장히 목마른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 동네에 이렇게 할 공간과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를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대감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만이 느낄 수 있는 자연 풍경과 그다음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도하게 되었고요. 또 입도하다 보니까 서울에서의 그런 편리함,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 문화적인 향유를 충분히 누리다 왔는데 사실은 제주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배움과 모임을 통해서 훨씬 더 해소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도시에서만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인프라나 여가 활동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통해서 문화 자급자족을 하면서 지역이나 농촌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약간 지역에서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부시면서 재미있게 사람들과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농촌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의 기준이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하는 청년, 도시에서의 청년, 그리고 계속 말하는 촌에서의 청년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년들한테 이제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UN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은 65세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나 청년이야? 네네, 청년이시네요. 지금 청년같이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좋네, 분위기. 네네. 계속 이어나가.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이다. 약간 어떤 하나의 수적인 제한을 두기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청년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청년이고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환영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심심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른이 돼서 육지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7, 80%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제주도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그 매력 자체가 도시보다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 점이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건 사실이고 교육적인 인프라라던가 문화 인프라라던가 이런 게 다른 수도권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약간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교육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이 가미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우리는 이 친구들에게 육지나 아니면 외국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진짜로 전문성인 다양한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 거기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진 역량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고향으로 만들면은 이 친구들이 나처럼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좀 하레리에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었던 농촌에서 또 힙하게 아니면 자기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또 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걸로 만들어 보자.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미래의 차기 이장님 되실 분을 위해서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 이름이 뭐예요? 사부작사부작 카노라고 해서 은희 씨가 사부작사부작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름을 다르게 한번 짓고 싶어요. 아, 우리 민희 씨가 좋아할 만한 이름. 뭔데요? 청년들 지금 육지에서 뭐 하노?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때? 이게 낫죠? 좋아요, 좋아요.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아, 완전 웃기다. 육지에서 뭐 하노? 제가 양보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뭐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거 지금 한 10분의 1도 아직 추진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들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 농촌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조금 작당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꼭 그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독일에까지 큰 돈 들여서 유학 보내줬는데 다시 돌아온 딸께서 아빠에게 또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빠에게 영상 편지 쓰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농촌으로 돌아왔네요. 근데 제가 농촌으로 돌아온 계기는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는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셨고 저는 그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직업 정체성과 그리고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제가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니까요. 조금만 응원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아, 이시리베디히. 네, 이시리베디히. 연구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최스타랑 저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 뭐 하시는 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함께 돌봄 협동조합에서 함께 돌봄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관입니다. 돌봄은 함께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 돌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네.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네.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나 혼날까? 나 혼나요? 너무 시작부터 지금 흥분하셨는데. 아, 왜냐면은 나에게 진짜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좋습니다. 자, 함께 돌봄 협동조합이에요. 네. 예, 뭐 딱 뭐 하는 곳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렇죠.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생, 그치.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학교가 끝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나 그렇지. 네, 그 시간, 그 불과 그 한두 시간 사이에 애들이 어디 이렇게 갈 데가 할 게 없어, 그러면. 네. 학원 가거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좀 그 빈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빈 시간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한두 시간 사이에 맞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심심한 게 다가 아니에요. 사고가 날 수 있다니까. 사고랑 먹거리요. 사고랑 먹거리. 간식. 배고프니까. 맞습니다. 이야, 진짜 그런 일을 하세요. 보통 그런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데 사실 부족해요. 아니, 딱 절묘한 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요즘 돌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7살인데 아이가 네. 내년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막막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돌봄 사업 외에 또 어떤 거? 그러니까 그 애들 돌봄에 대해서 교육 자문으로 저는 처음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주하셨던 분들이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 그 다음에 조합이 그래도 수익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합 내에서 수익사업을 청소나 그 다음에 조경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지금 조합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프로그램 기획하는 자문으로 전문가로 제가 들어보니까 숟가락만 살짝 올리려고 왔다가 아예 밥하고 반찬을 다 해버리신 거야. 뭐 그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자, 본업은 뭐예요? 본업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 네. 어떤 학원? 예, 영어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영어로 할게요. 그거는 맞춰야지. 입시기 때문에. 아, 입시. 예, 회화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소 사업도 하세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직업에 귀천은 없대지만은 그래도 이제 학원 선생님이시고 원장님이신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에 수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선정됐을 때는 선정됐다가 저희가 이제 실패를 한번 하고 나서 그것만 바라보고 조합을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거를 좀 찾던 와중에 이제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또 청소 관련된 일을 좀 하셨고 그러면 저희들도 애들을 가르칠 때 뭐 직업엔 귀천도 없고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홈케어 시장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청소를 또 되게 좋아하고 잘 하시는 건 또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럼 그쪽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청소 일이 이게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되시거나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없이 쉽게 들어와서 자기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되고 있죠.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거의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청소일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청소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 조합원님들이 같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힘을 합해서 저희가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또 시간 내주셔서 함께 청소하고 있어서 또 힘이 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조합이 주변에 또 관심과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또 주변의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일 거고요. 일단 저희 조합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관심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들어보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하셨지만 약간 일자리 창출까지 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뭐 하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면 저랑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쪽 가서 이제 그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은 아이돌 보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소위 꽂힌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거기에 꽂힌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중고등학생 입시만 제가 담당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봤어요. 뭐가요? 학교, 그러니까 돌봄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학원들도 있으니까 저도 뭐 초등학교 보습 학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들어와서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돌봄에 학교 돌봄에 들어가는 재학 조건 뭐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는 동생은 애가 세 명 있어요. 다둥이 아빠인데 또 조건 때문에 또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인원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고 당연히 안정상의 이유 때문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10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케어할 수 있는 애들은 5명, 4명 뭐 이러다 보면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번갈아 가면서 애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프로그램 사업을 지금 그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애가 퇴근하고 부모님들은 보통 6시 되면 퇴근을 하시잖아요. 네, 애는 이제 하교를 하죠. 아 그렇죠. 애는 퇴근을 할 수 없죠. 제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했어. 네. 지금 엄청 그렇죠. 긴장하셨어요. 네, 그럼요. 아, 좀 풀어드릴게요. 네. 예. 자, 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교. 그 6시 이후 7시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있을 그 공간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서 하려고 그랬었고 장소를 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가 안 되고 원래 이제 또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원래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도심뿐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바다 쪽의 마을 그쪽에도 다 엄마 아빠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봐도 학교 끝나고 뭐 돌봄에 들어가는 애들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애들은 또 그냥 뭐 운동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제가 애를 키우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애들이 널브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저 애들이 저 시간에 뭘 좀 배웠으면 좋겠고 저 시간에 뭔가 좀 정신적인 교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 한 곳에 모아놓고 뭐 영화를 보더라도 즐거운 영화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할지 그런 거를 좀 저희 동네에도 만들어주세요. 갑자기? 아 갑자기? 아 근데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입시학원 원장이면 사실은 사교육의 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버시는 분이 사실 이 돌봄이 되게 돈이 안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니 학원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저기 돈을 끌어내요. 예,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예. 그럼 이사장님 아이들은 뭐 학원에서 그럼 같이 키우셨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어디요? 이사장님 자녀. 아 저는 애들이 없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네. 애를 낳아봤으면 우리 좀 돌봄이 심각한 건 아닌데 애를 안 낳아보셨는데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는 트이신 분이야. 일단 교육 쪽에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건 사교육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저는 일단 초등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 중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게 이 사업을 조금 접근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뭔가요? 이 음료 이름은 보기에 무슨 주스 같으세요? 당근 주스 같아요. 당근 주스 같죠? 그쵸. 캐럿 주스 아니고요. 케어 주스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얘기를 미리 해줘야지. 오늘 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아, 케어? 케어 주스입니다. 어. 아이들 케어 주스. 한번 드셔보시죠.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셨는데 이제 많이 풀리셨죠? 네. 어,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네. 맛은 어때요? 어, 괜찮습니다. 진짜 케어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케어 되는 거 같죠? 어, 많이 되는데? 이사장님, 이거 돌봄 하실 때 네. 그냥 본인 친구들 있잖아요. 지인이나 네네. 가족들이. 너 이거 왜 하냐고 막. 아, 처음에 그랬죠. 어,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 친구면은 야, 네가 돌봄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너 애들 돌봄 보내봤어?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친구면은. 아, 저는 그냥 일타강사 하지. 그러니까, 일타강사. 어, 돈 잘 버는 거 하지. 뭐 굳이 이런 거 해?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야, 너 그냥 하던 학원 사업 잘 되고 있는 대로 돈이나 벌지 못하러 돈 안 되는 그런 돌봄 뭐 그런 사업 하려고 그래. 너 애도 안 키워봤잖아. 응, 맞아. 뭐라 얘기해? 울 것 같은데? 그만둬! 일단 주스 한 잔. 아니, 그래서 나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봤고 어. 그쪽 이제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응. 근데 초등학교 와서 돌봄이라는 그 영역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좀 뭔가 조금 바꾸고 싶은. 영락 없는 오지라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시는 마음에 드니? 아, 그건 되게 마음에 안 들지. 그걸 바꿔 그러면은. 그거 왜 안 바꿔? 그거는 네가 바꿔. 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나중에 다 할 것 같아 그냥. 그죠. 하라 그러면.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되면 그다음에는 대한민국 입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임시 또 바꾸러 갈 거고. 맞아. 그게 끝나면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런 식으로 정치 바꾸러 갈 거고 나는 맞죠? 제 얘기. 뭐 속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이쪽을 지금 한 계속 좀 들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것을 바꾼다기보다 그죠. 거기에 모여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즐겁게 그리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시는 일이 많으신 우리 원장 선생님이자 대표신데요. 아, 앞으로는 그 원도심부터 시작해서 돌봄 서비스가 제주도 전 지역 또 전국으로 퍼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잘 되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아, 물론 요즘 뭐 좋아요 뭐 이렇게 많이들 누르고 한다 그러시잖아요. 예,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딸부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